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로 10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로 9장 13절로 10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실 텐데요. 지금 이 본문은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신로암, 예, 날 때부터 맹인된 소경을 맹인을 눈을 뜨게 하시고 그 뒤에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유대인들과의 어떤 대화를 다룬 본문입니다. 한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 흘리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와하느니라 그렇죠.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영혼에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육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래서 두 가지로 나뉘죠. 여러분 항상 성경은 두 줄기의 흐름이 있습니다.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들이고 영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 두 줄기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성경 강해를 하거나 교육을 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생명의 라인이 있고 사망의 라인이 있습니다. 믿고 사는 자들이 있고 순종해서 사는 자들이 있고 불순종으로 사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곧 죽을 사람들이 아니라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어서 영생함을 얻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두 줄기는 흐르고 있어요. 이 두 줄기는 흐르고 있어요. 말세가 되면은 지금 뭐 말세 지말이다 종말이다 뭐 예수님 곧 오신다 뭐 이런 말들이 코로나 사건 이후로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여러분 종말이 되면 될수록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여러분 이 두 줄기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나뉘게 될 것입니다. 계속 나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 라인으로 계속해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망의 라인으로 계속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사망으로 가다가 생명으로 넘어온 자들도 있고 생명에 있다가 사망으로 배도하여 떠나는 사람들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 생명 라인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계속 나뉘어요. 양과 염소가 나뉘고 천국과 지옥이 나뉘는 것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이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나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라인을 정하는 것, 특별히 예수를 선택하고 예수를 믿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은 예수 믿는 생명 라인을 잡은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끝까지 지금 예수를 믿되 끝까지 예수만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뭐 갈아타시겠다는 말씀. 자, 여러분 다시. 여러분 예수를 믿되 끝까지 예수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아멘. 여러분 그 요한복음의 특이점이 하나가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펴주실래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 정말 강조되는 말씀 단어가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말씀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자세가 뭐냐면 믿느냐, 요거 계속 틀어주십시오. 믿느냐, 영접하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했어요. 말씀을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과 동일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자꾸 말씀이 강조가 되고 믿음이 강조가 되는가? 여러분 믿을 때 뭐를 주신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말씀, 믿음, 생명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말씀, 믿음, 생명. 아멘이십니까? 요한복음은요. 요한은 여러분을 살리려고 이 책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살리는 방법은 요한에게 달린 것도 아니고 저에게 달린 것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으면 누구라도 살아납니다. 말씀을 믿으면 누구라도 살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갈수록 이 요한복음을 처음에 말씀으로 시작했다가 이 기록 목적과 계속 제가 설교를 반복하지 않습니까? 같은 내용이 반복되잖아요. 그러면서 제 안에 드는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목사로서 그런 질문을 해도 되냐?
목사님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제 안에 드는 질문이 뭐냐면 믿음은 무엇인가? 예, 여러분 제가 안 믿고 있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예, 예, 믿다가 그만두겠다는 말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 안에 본질적인 질문, 믿음이 뭐지 도대체? 믿는 게 뭘까? 그리고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주님의 기준을 통과한 믿음인가? 아니면 자의적인 믿음? 나는 잘 믿고 있어요. 나는 믿어요. 믿어요 하는데 주님은 아니야. 너 믿는 거 아니야. 그거 믿음 아니야. 혹시 내 상태가 그런 상태인 것은 아닐까? 여러분 질문이 되어지고 제 자신이 돌아봐 치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을 했어요.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그러다가 여러분 그 구정 때죠. 구정에 제가 본가에 있었는데 계속 그 질문을 안고 예 본가에 갔습니다. 울산에 있어서 울산에서 이렇게 예 여러분 명절 때 뭐 하세요? 저는 예 하는 게 먹고 자는 것밖에 없습니다. 명절 때 가면은 예 안 먹던 아침을 먹어야 돼요. 예, 안 먹던 평소에 안 먹던 아침을 먹어요. 그것도 몇 시에 먹냐면 10시쯤 먹습니다. 예, 먹죠. 예, 잠시 방에 와서 쉽니다. 그럼 또 좀 막 주방에서 달글달글한 소리가 나. 예, 12시가 딱 지나면 또 점심 먹제. 이해되세요? 또 믿는 집이니까 또 안 먹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가족 이 식사 기도를 하니까. 예, 와서 또 먹어요. 먹고 나면은 또 있잖아요. 와서 쉬는 거예요. 또 자. TV 보다가 자. 자면은 또 달그락달그락한 소리가 들립니다. 뭐예요? 저녁 먹으러 나. 저녁 먹고 나면 뭐예요? 예, 과일 먹어. 이게 있지 않습니까? 이걸 예 이틀 3일 반복을 하니까 사람이 정신이 몽롱해지더라고 이게. 예, 여러분 그 가운데 그 제가 있잖아요. 이번 추석도 그렇게 되겠지 해서 책을 몇 권 들고 가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자료를 몇 개 들고 가고 예 큐티 책도 들고 가고 예.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나는 선지자인가요, 여러분? 안 봐지더라. 이 처음 출발할 때 이거는 읽어야지. 이거는 읽고 와야지. 안 봐지더라. 대신에 뭘 봤냐면 유튜브를 봤습니다. 예. 여러분 이 책보다 영상이 예, 참 편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목사님들 예, 설교를 이렇게 듣는데 제가 구독하기 누른 이 링크가 이렇게 쭉 뜨잖아요. 이제 설교를 듣는데 전혀 다른 주제였는데 그 목사님이 여러분 믿음은 하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한마디에 정신이 번쩍 들더라. 믿음의 기준은 우리가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은 믿는 주체인 내가 아니라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이 유일한 믿음의 기준이 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시각이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시각이 완전히 바뀌고 히브리서 11장 이렇게 풀어주시는데 여러분 이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 믿음은 하나님의 기준을 내 기준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선택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여기 보십시오. 믿어야 삽니다. 믿으면 복을 받는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 믿어야 살아나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 어떤 사람의 어떤 태도와도 관련이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의 인식과 어떤 사람의 선택과도 굉장히 관련이 되어 있구나.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정의가 바뀌고 이 성경을 보니까 요한복음을 묵상하려고 펴보니까 여러분 뭐가 보이냐면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의 대화가 보이는데 개인적으로 유대인들이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예, 저 말씀 내려도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계속 열심히 뭔가를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다 나는 무엇 무엇이다 라고 계속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를 해주시는데 이 자기 소개 전에 항상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어떤 표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 예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성인 남성만 5천 명을 예, 그 들판에서 먹이셨어요. 그리고 열두 광주리가 남았어요.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 뭐라고 설교하시냐면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소개를 하세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하시고 이 맹인된 자를 고쳐주십니다. 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사건 뒤에 그 유대인들이 하여튼 좀, 예, 객입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 계속 자기 소개를 하시고, 이 표적과 말씀을 전하세요. 표적을 보여주시고, 말씀도 전하십니다. 여러분, 솔직히, 제 사역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아, 진짜 이 강력한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예. 계속 막 있잖아요. 막 능력이 나타나고, 계속 막 기적이 나타나고, 막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면 훨씬 더 잘 믿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때 은사를 강조하는 교회, 물론 우리 교단이 아닙니다. 우리 교단에는 그런 교회가 찾기 힘듭니다. 다른 교단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청년 때 이렇게 막 예배 드리고 훈련 받고 했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 너무 신기해. 여러분, 중풍병자가 전신이 마비된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와가지고 기도를 받았는데 벌떡 일어나서 춤을 추시더라고. 눈앞에서. 여러분, 춤을 추는데 그 방 안에 있는 사람 전부 다 확 놀래서 소리를 질렀어요. 소리를.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귀에 고막 없이 태어난 사람이 듣기 시작. 병원에 갔는데 없던 고막이 생겼어. 의사 진단서를 끊어와서 간증을 해. 없던 고막이 생겨난, 듣지 못하던 자들이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걸 보니까 여러분, 와, 이 진짜 뿅 가겠더라고요. 너무너무 신기한. 아, 목회를 저렇게 해야지, 저렇게 하면 나도 목회 성공할 것 같은데 했는데 여러분,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많은 표적들, 예, 여러분, 그 방송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한번 올려주십시오. 요한복음 20장 30절 보시면 이 책이 기록된 것 외에도 많은 표적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습니다. 많이. 여러분, 성경에 있는 표적도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이 기록된 이 표적보다 기록되지 않은 표적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더 많을 것 같아요. 왜? 예수님 가는 데마다 매일같이 병든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로 몰려와서 예수님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거든요.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생각, 인간적인 생각에 많은 표적을 보면 잘 믿을 것 같아요. 목사로서도 많은 표적을 보여주면 여러분 잘 믿을 것 같아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음에도 믿지 않더라고. 심지어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더 귀하게 여기신 사람들은 네가 이것을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더욱 복되다 했습니다.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큰 믿음은 주님의 말씀으로도 주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상태. 그 믿음을 주님은 큰 믿음이라 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이 큰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 이 말씀에 대한 예수님과 유대인과의 이 치열한 말다툼, 믿게 하려는 자와 어떻게 해서든지 믿지 않으려는 자들 사이에 일어나는 그 말들 사이에서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말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말이 들려지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말이 참 중요하거든요. 말을 듣고 믿으면 산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하나님 말씀은, 예, 여러분, 많이 말할수록
좋은 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나. 여러분, 누가 생명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까? 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듣고 믿는 자, 아멘입니까? 는 생명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했습니다. 말을 듣는 자가 사는 자입니다. 다시 여러분, 말을 듣는 자, 말을 들을 수 있는 자는 살 수 있는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요한복음 5장 34절. 그러면 왜 이 말을 자꾸 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계속 생각해보세요. 전제가 뭐예요? 표적이 많이, 기적이 많이 일어나면 더 잘 믿겠지? 아니요. 근데 예수님은 표적도 표적이지만 말씀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사역은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는가? 듣는 사람들의 구원, 영생, 생명, 심판, 사망과 예, 생명, 요 문제를 예, 가름짓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 사역이었어요. 여러분,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죠? 아멘입니까? 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완전 무결합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생명이 나타나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살아있는 모든 것들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요거는 읽었죠.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믿게 하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 8장 43절 보면요, 유대인들을 책망하시는데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자, 아까 유대인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믿게 하려고, 살리려고 말씀을 전하시죠. 유대인들은 도무지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너무나 깨닫기 좋은 상태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왜? 예, 태어날 때부터 말씀을 들었고 성인이 되기 전에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암송하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니까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곳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여러분, 이걸 알고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실체인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 이 현상, 이 상태에 대해서, 영적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지적을 하시냐면,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말씀을 잘 전하는 것도 중요한데, 예, 여러분이 살려면, 우리가 살려면, 예, 말씀을 잘 전하는 것도 중요한데 말씀을 잘 듣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말씀 듣는 법을 훈련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말씀 못 듣는 사람은요, 똑같아요. 예수님을 그냥 갈릴리 촌놈, 목수의 아들, 배우지 못한 자의 그냥 어떤 그 사견으로 듣겠죠. 예. 근데 여러분, 진짜 듣는 사람은 예, 베드로처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신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이고, 사부 예배에, 예? 사부 예배 박목사 설교네.
뭐 오늘 설교 좋았네, 뭐 안 좋았네, 여러분 이거는 예, 말을 주님의 말을 듣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시는 분들은 앞에 강단에 선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합니다. 들을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나에게 좋은 말씀이든지 간혹 나를 찌르는 말씀이든지 상관없이 나에게 유리한 말씀이든지 나에게 불리한 말씀이든지 상관없이 내 마음에 심어지는 대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설교 듣는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지난주에 유대인과 예수님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말들, 그래서 그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고 하셔요? 예수님이 육은 무익하니 살리는 것은 영이라, 육은 무익하니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육은 무익해요. 영이 살립니다. 영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말씀의 영이 정말 여러분에게 심겨지기를 축원해요. 예, 왜냐하면 저는 믿거든요. 오늘 이 예배가 누군가를 살리는 그 예배가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가 어둠 가운데 있는 누군가에게는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망 가운데 있던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저는 믿어요. 예, 여러분도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들은 사람은 나눔을 할 때 달라요. 설교를 들은 사람은 지식을 나열해요. 들은 정보를 나열해요.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나눔할 때 생명을 나눕니다. 변화된 자기의 영적 상태를 나눕니다. 할렐루야. 설교 듣지 마시고 말씀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박수 세 번 한번 치세요. 시작. 우리 영을 깨우는 박수 세 번 시작. 할렐루야. 예, 박수를 왜 쳤을까요, 여러분? 예, 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것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46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계속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오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라. 자 여기까지 여러분 보십시오. 나를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자. 아멘.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49절부터 시작. 내가 내 자유 49절부터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자꾸 자기가 내가 세상이 비치고 내가 하나님이 보낼 그 사람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냐면 너는 왜 네가 스스로 그리스도라 하냐 너는 스스로 증언하니까 네 말은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내 행동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신 것을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그대로 대언하는 거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사역을 하고 계시냐면 그냥 자기가 판단해서 요 때는 요거 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자기가 판단해서 요 때는 요런 말 해줘야지.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행동하고 주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의 설교가 언제 좋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성경 그 자체가 가장 좋은 설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만 있다면 문맥 그대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으면 여러분 성경 그 자체가 가장 좋은 설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는 역할 이거 풀어주는 거죠. 예, 씻기 힘든 거를 예, 제가 씹어가지고 여러분 입에 넣어주는 겁니다. 예, 왜 인상을 찌푸리시죠? 제가 씹어가지고 여러분 입에 넣어주는 예.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말을 거절하게 되면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싫어. 예수님이 뭔가 받아들이기 싫어. 예수님 뭔가 미워. 저 사람 싫어. 그러면 이 사람 말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 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이 사람 말을 거절한다는 것은 이 사람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이 사람을 저버린 거예요. 말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도 저를 모르시고 그죠? 저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인식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하는 설교가 들어오지 않아요. 에, 박 목사, 니나 잘해라, 니나. 니부터 살아라. 예, 가증스러워. 예, 그렇게 하겠지. 예, 예전에 저도 많이 그랬으니까. 예, 느낌 아니까. 예. 근데 여러분, 저를 알고, 아, 박 목사, 예, 부족한 건 많지. 그래도, 예, 이런 부족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던데, 나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던데 하는 사람은 집중합니다. 몰입합니다. 저의 어떤 저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제가 전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언제냐면 변화산에 예수님이 세 제자를 제자 세 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뿅 변하세요. 완전히 변하세요. 예.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옆에 섭니다. 예. 이해되시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누가복음 9장 35절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들으라. 누가 말씀하셨을까요? 구름 중에 소리가 나서 이는 나의 아들이야. 내 아들이다. 예수는 내 아들이다. 내가 택한 사람이다. 예. 누가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자 예수님을 향해서 내 아들이다. 내가 택한 자다. 결론이 뭐라고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제자들에게 예,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의 말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왜 뭐 막 그런 말들이 많아요. 그 한국교회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말이 많은데 저는 한국교회 담임 목사도 아니고 예, 제가 감히 예, 제 따위가 뭐라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 신앙을 볼 때 어떻게 어떤 신 저는 모태신앙이잖아요. 모태신앙. 저는 여러분 저의 자의와 상관없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의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교회를 다니고 정신 차려 보니까 교회였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예,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해가지고 정신 차려 보니까 내가 교회에 있는 거야. 참 유감의 말씀 드립니다. 예, 여러분 느낌 압니다, 제가. 예, 이거 참 빠져나갈 수도 없고, 예? 또 가자니 또 가기 싫고 그 마음 제가 느낌 아니까 여러분. 아,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기점을 통과하면서 어느 시점을 통과하면서 여러분 이 예수는 나의 부모의 부모님의 예수가 아니라 내가 다니는 교회의 예수가 아니라 나의 예수가 되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여러분 교회 그전에는 오늘 교회 갈까 말까 이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오늘 예배 드릴까 말까 이거 뭐예요? 예배 드리기 싫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예수가 아니에요. 나의 예배가 아니에요. 나를 살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 보냄을 받은 예배. 예, 부모님의 보냄을 받은 예배. 그런데 예. 여러분 나의 예수가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딱 되는 그 시점부터 여러분 내가 예배를 내가 기대하고 기다리고 사모하고 내가 내 의지로 내 발로 걸어서 예배를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예배 왔으니까 듣는 설교였는데 나의 예수가 되는 그 시점을 통과한 이후부터는 여러분 내가 살려고 설교 들었습니다. 말씀 들으니까 잡혀지고 말씀 들으니까 교정이 되고 말씀이 들으니까 여러분 힘이 나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방향이 잡히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은 예수를 아는 상태였고 나의 예수가 된 뒤에는 예수를 믿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부모님의 예수 말고 교회의 예수가 아니라 옆 사람의 예수가 아니라 나의 예수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 안에 든 질문이 지난주에도 동일하게 말씀드렸어요. 왜 유대인들은 자꾸 예수님의 말씀을 듣질 않지? 왜 말씀을 거절하지? 왜 말씀을 거절하지? 여러분 유대인이 변명할 수 없는 것이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 맹인. 날 때부터 맹인이 자, 보십시오. 성경 13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17절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예. 18절에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 이렇게 얘기하고 또 24절에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이 사람이 어떤 기점을 어떤 시점을 통과했냐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 이 사람을 소개할 때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라는 평가 그리고 어떤 시점을 통과한 뒤부터는 뭐라고 성경은 증언하냐면 맹인되었던 것은 과거형이다. 예전에는 맹인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보는 자, 맹인이었던 사람.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 여러분,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과 전에 맹인되었던 사람 이 분기점을 가르는 그 시점은 뭐냐면 빛 대신 예수를 만난 바로 그때입니다. 사람들의 마냥 기다린 예수가 아니라 나의 예수, 내가 만났던 예수, 나의 눈에 침을 이겨서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그 손으로 직접 흙을 발라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 그대로 실로암에 가서 씻었을 때 다시 보게 되었던 그것을 가능하게 하셨던 그 예수를 만난 이후로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가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의인이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죽음을 향하여 열심히 일하고 알바하고 공부하며 죽음을 향하여 죽기 위하여 지옥 가기 위하여 열심히 사는 자였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는요 생명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영생을 향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점이 뭐 언제라고요? 나의 예수 예수님을 만난 바로 그때 예수님이요 이전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셨습니다. 가장 어둠이었던 사람을 만나셨어요. 빛이 어둠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을 빛으로 부르시고 빛이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씻어요.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아마 믿는 사람들은 난리가 났겠죠. 맹인과 그의 가족들은 난리가 났겠죠. 그의 친척과 친구, 이웃은 난리가 났겠죠. 근데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 유대인들입니다. 왜? 이 날은 안식일이었거든. 왜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냐 말이에요. 왜 안식일에 눈을 보게 하냐 말이에요.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되잖아요. 왜 일하십니까? 이거 가지고 생트집을 잡습니다. 생트집을 잡아요. 저는 이런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 자기 아들이었으면 그랬을까? 이 바리새인들 자기 아들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눈을 떴어요. 예, 아버지와 아들이 눈을 마주하고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서로를 인식하는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기 아들이었어도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하고 말렸을까? 여러분 이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인생에 생명이 들어가는 것은 별로 상관이 예, 내가 정한 율법, 내가 정한 틀, 예, 내 기준 아니면 인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거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는 그런 틀이 있어요. 율법적인 틀이 있습니다. 예, 제가 요즘 이걸 많이 봅니다. 인정이 되어져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인정이 되어져요. 야, 내가 바리새인 내구나. 유대인이 나구나. 인정이 되어져요.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유대인들이 그 맹인이었던 사람을 불러요. 그리고 그를 신문하고 돌려보냅니다. 요지는 뭐냐면 너를 눈뜨게 한 그 사람 예수죠. 죄인이야. 네 눈을 뜨게 한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야. 너는 하나님께만 감사해. 교묘하게 예수를 왕따시키고 소외시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것 같은데 교묘하게 예수를 부인합니다. 정말 뱀 같아요. 정말 교묘해요. 여러분, 그린 뒤에 부모를 불러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예, 했을 때 이 부모는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가 다 큰 사람입니다. 장성했습니다. 물어보십시오. 또 이 유대인들이 맹인되었던 사람 두 번째 불러요. 두 번째 불러서 또 물어봅니다. 24절.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맹인은 표적의 주인공입니다. 아는 한 가지는 자기는 원래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맹인으로 살았는데 이 예수 만나고 지금 본다는 그것입니다. 예. 아멘. 너무 분명하죠. 너무 분명해요. 예수를 만난 자는 너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이 화가 납니다. 그들이 이럴 때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네?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해요. 또 유대인이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예.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여러분 예배 갈까 말까? 오늘 예배 드릴까 말까? 요 뭐라고? 예. 예배 드리기 싫다는 겁니다. 예. 이해되십니까? 반대로 밤 12시가 다 됐을 때 라면을 끓여 먹을까 말까? 이건 뭐예요? 먹고 싶다는 거예요. 이미 결론이 났어.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을 자꾸 불렀다가 부모를 불렀다가 또 다시 부르는 건 뭐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증언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기로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요, 아니 이 맹인되었던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저번에도 말했는데 그때 안 듣고 지금 왜 또 똑같은 말을 시킵니까? 예,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요 욕을 합니다. 그들이 욕을 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예. 모세가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입니다. 예. 예수를 안 믿으니까 누가 최고예요? 모세가 최고인 거예요. 예, 이 말은 뭐냐면 나는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없어. 그 사람이 모세보다 뛰어난 사람인 것을 난 인정할 수 없어. 결론 뭐예요? 나는 네 말도 믿지 않아. 눈을 떴다니까. 내가 어제까지 안 보였는데 지금 본다니까요. 안 믿어요. 믿질 않는 거예요. 사람이요. 담임 목사님께서 요즘 금요 성령마다 자주 쓰시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확증 편향이라는 말입니다. 뭐냐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상태. 이해되시죠? 어떤 사람이랑 갈등이 있어. 그 사람이 싫어, 미워. 그러면 그 사람이 잘하는 것, 그 사람이 뭐 좋은 것 눈에 안 들어와요. 뭐만 들어와요? 그 사람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 사람의 죄성만 눈에 속속 박히는 거예요. 확증 편향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왜 이 맹인되었던 사람, 이 증언자의 말을 왜 듣지 않습니까? 이 증인의 말을 왜 듣지 않습니까? 믿지 않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 말을 믿어야 어떻게 된다고요? 산다 그랬습니다. 말을 믿어야, 영접해야 삽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리고 난 뒤에 쭉쭉쭉쭉 하면은 결국은 뭐라고 하냐면 32절,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제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요. 죄송합니다. 이 맹인되었던 사람이 자기는 확신이 있잖아요. 경험했잖아요. 예수님을. 이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근데 부모님은 지켜봤어요. 그리고 두려워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했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출교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부모들은 들었어요. 유대 사회에서 출교는 뭐냐면 살기는 같이 사는데 왕따인 거야. 예배는 드릴 수 있는데 아무도 그에게 인사하거나 말 걸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출교 상태입니다. 유대 사회는 종교 사회예요. 종교와 생활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출교시키면 사회에서도 격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려운 거죠. 손해볼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걸로 사회에서 피해받을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사람 눈치를 봅니다. 사람 눈치를 보는 사람은 모호해요. 불분명합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식사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여, 잘 묻겠습니다. 이러세요?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애매합니다. 모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 눈치 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를 경험한 자는, 예수를 만난 사람은 분명해요. 유대인들이 출교시킬지라도 예수를 증언합니다. 예수를 증언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증언하고 쫓겨납니다. 쫓겨나요. 34절 보세요.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출교시켜버린 겁니다. 마음에 안 드는 거, 괘씸죄에 걸린 거예요. 출교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는데 어떤 도전이 되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데 세상으로부터 이 쫓아내면 한 번은 당해야 되지 않나. 세상은 예수님 미워하죠. 우리는 예수님 사랑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경고하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그런데 너희를 미워하는 이유는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야.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미워하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이 여러분 우리 삶의 정상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예,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 말씀을 받을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여러분, 세상의 미움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 나는 제가 싫어. 제가 너무 교회 열심히 다녀. 제 온천교회를 너무 사랑해. 제 예수를 너무 사랑하고 말씀에 미쳤어. 뭐 한다고 그렇게 기도하냐? 예, 너무 기도 많이 해. 그래서 난 제가 싫어. 쟤 너무 정직해. 예수 믿는다고 너무 정직해. 난 제가 싫어. 여러분, 세상의 미움을 당할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예, 세상의 미움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은 이때 움직이세요. 제가 참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 요 다음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움직입니다. 예수님이 움직이십니다. 결론이 뭐냐면 이 맹인이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을 뜨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엄청난 사건. 세상이 이 맹인을 쫓아냈다 하는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예수님 귀에, 예수님 들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보게 하신 그 맹인을 유대인들이 출교시켰답니다. 예수님이 그 보고를, 그 소문을, 그 말을 들으신 뒤로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어요. 두벅두벅 걸어가세요. 어디를 향해서? 쫓겨남을 당한 그 맹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심방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 앞에 서셔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는요, 인자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스스로를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사람의 아들, Son of God 해서 인자라는 표현을 자주 쓰십니다. 바꿔 말하면 네가 나를 믿느냐. 당신 나를 믿습니까? 이 맹인되었던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누구십니까? 인자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당신이 말하는 누구든지, 당신이 그리스도라 하는 누구든지 나는 그 사람 믿겠습니다. 그 사람 영접하겠습니다. 왜? 나는 당신을 믿기 때문에. 아멘입니다. 자, 예수님 이렇게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맹인되었던 사람, 네가 지금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뭐하는 사람?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지금 이 맹인이 보는 그 사람, 그리고 이 맹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알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 맹인은요 바로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했습니다. 여러분,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어요. 예수님 눈을 띄워줬습니다. 그 희로 끝입니다. 1번. 2번.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이었어요. 그런데 눈은 안 떠지는데 예수는 믿어. 여러분, 어떤 상태가 더 복된 상태일까요? 어떤 태기를, 굳이 태기를 하라면 여러분 어떤 상태를 선택하겠습니까? 자, 태어났는데 치질이 가난하고 돈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그런데 예수는 믿고 있어요. 뭐 하는 것마다 성공해. 너무 잘 돼. 그런데 예수는 안 믿어. 여러분, 몇 번을 선택하시겠어요? 몇 번을 선택하시겠어요? 이 맹인은 지금 눈도 뜨고, 제일 좋은 상태지. 눈도 뜨고, 영의 눈도 뜨고, 예수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맹인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냥 일어났는 거 아니요. 저는 묵상할 때 가정을 많이 해보거든요. 상상을 많이 합니다. 만약에 이 말씀의 표현대로, 만약에 이 맹인이 불분명하게, 분명하지 않게, 애매모호하게, 내가 그 사람 선지자일 수, 예 맞습니다. 내 눈을 뜨게 하신 분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눈을 뜨게 하신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 내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야 역시 우리 형제, 너 한자리 해, 너 축복해, 그랬겠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맹인을 찾아간 시점은 이 사람이 세상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지도자들로부터 내쫓김을 당한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만약에 이 맹인이 타협했더라면, 여러분 글쎄요, 눈은 떴겠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예수님이 뽑아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치유받은 사람들이 전부 예수를 믿었는가? 그건 절대 아닙니다. 치유를 받고 그걸로 끝인 인생이 있었고, 치유받고 영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둥병자 10명을 치유해 주셨는데 예수 믿고 천국까지 간 사람은 한 사람이었어요.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타협했더라면 거기까지였겠지.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이 쫓김을 받았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가서 영접을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로 소개해 주 믿게 하신 것입니다.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을 받는다는 것은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은 예수님의 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목사님? 자, 그 뒤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극적인 장면에 예수께서 39절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한다 했습니다. 이건 누군가를 좀 타겟팅한 설교지 않아요? 예. 지금 보세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했습니다. 누굽니까? 맹인 되었던 이 사람. 지금 봅니다. 그런데 보세요.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발끈하냐면 맹인된 바리새인들이 발끈해요.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우리 보고 하는 소리인가? 내가 맹인인가?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41절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맹인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이 정의를 잘 내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본다 보지 못한다 하는 그 기준은 뭐냐면 기준은 뭐예요? 예수님 뭐라고 소개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을 보고 이분은 세상의 빛이다. 내 영혼의 빛이다. 이분을 믿으면 난 어둠에서 빛으로 넘어가게 된다. 여러분 이걸 알고 믿는 사람들은 보는 사람, 빛을 보고 인정하는 사람들이고 빛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빛을 향해서 어둠이다고 우기는 사람들은 진짜 맹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눈이 뜬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중심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믿는 것이 보는 것입니다. 다시요. 믿는 사람이 보는 사람입니다. 한번 더 따라합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은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더. 믿지 못하는 사람은 맹인입니다. 이건 영적인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보는 사람. 그러면 내가 보는 사람, 믿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뭐와의 관계가 중요하다고요? 주님의 말씀과의 관계. 주님이 하시는 그 말을 듣고 믿으면 보는 사람, 산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과의 관계인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영이고 생명입니다. 우리 사람마다 영적인 상태가 다 있는데 이 영적인 상태는 반드시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가늠이 되어집니다. 이해되세요? 이해되십니까? 영적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은 뭔가 이상해 부정적이고 긁히고 뭔가 좀 안 좋은 것들을 많이 얘기해. 영적 상태가 좋은 사람은 그냥 평이한 말을 하더라도 생명력이 느껴지고 기쁨이 느껴집니다. 힘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 말을 해도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기가 빨려. 내 기운도 빠지는 것 같아. 이해되세요? 생명력이 있는 사람은 그냥 대화만 해도 내가 살아나는 것 같아. 영적 상태는 말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이 있는데
이 사람의 영적 상태는 무엇을 통해서 결정이 된다? 그 사람이 듣는 말에 의해서 상태가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그 제가 설교 준비하려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말이 영적 상태를 결정한다. 이게 여러분, 그 생리학적으로도, 예? 생물학적으로도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언어와 언어의 뇌에 대한 영향.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발견 중에 하나가 모든 구호 표현, 말은 뇌의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말 둘 다 뇌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관찰되었다. 두 명의 정신과 의사, 뭐, 마크, 예, 볼드맨, 뭐, 야, 이런 사람 있습니다. 두 사람 의사. 예. 이 사람 2014년에 어떤 연구를 진행했냐면, 말에 대한, 말과 뇌의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어요. 책이 뭐냐면, 말은 뇌를 바꿀 수 있다. 다시, 말은 뇌를 바꿀 수 있다. 신뢰를 쌓고 갈등을 해결하고 친밀감을 증가시키는 대화 전략 12가지. 이런 책을 쓰셨대. 이 두 명의 의사가.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와 아니오에 노출될 때 뇌의 반응. 그래서, 문장이 아니요라고 시작하는 말, 부정적인 부정문으로 시작하는 그 말을 들은 뇌는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더 많이 분비한대요. 코르티솔은 여러분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그런데 문장이 예스로 시작하는 문장을 들려주니까 뇌에서 도파민을 막 뿜어내요. 여러분 그 엔돌핀 아시죠? 막 웃음 박사 황순관입니다 이런 막 와 막 웃고 막. 예. 거기서 이제 강조한 게 엔돌핀인데, 도파민은 엔돌핀의 뭐, 몇백 배, 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중독자들의 뇌를 보면 도파민이 많이 분비가 돼. 굉장히 이 마약 맞을 때 나오는 그 호르몬이 도파민이거든. 예스로 시작하는 문장을 들으면 도파민이 분비가 된다는. 이게 여러분, 육체도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말에. 우리가 듣는 말에 우리 육체가 반응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말에 육체를 넘어서 말은 나의 영혼을, 영혼의 상태를 결정짓습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를 바꾸기 원하십니까? 아멘하세요. 자, 여러분, 영적 상태를 바꾸기 원하십니까? 한 번 더. 영적 상태가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듣는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육신도 막 부정적으로 막 코르티솔 분비하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영이 살아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긍정적인 말 많이 하세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긍정적인 말을 넘어서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벌써 보십시오. 이 설교 들으시면서 아, 말이 중요하구나.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하구나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까? 이게 실명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좋은 거는 언급할게요. 우리 그 여러분의 선배 상공사고인 우리 김국한 형제가 상공사고 우리 총무로 봉사하는데 제가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이제 상공사고 그 전략회의 하면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제가 속았습니다. 제가 좌파에게 속았습니다. 그래서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우와 이런 인간이 아니었는데 막 얘기를 하는데 있잖아요. 제가 막 까무러치긴 뭐지 이게? 과거 안용호 목사님을 보는 듯한 예 이해되세요? 지금 문재인 정권 잘못됐습니다. 지금 대통령 잘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이 대깨문 출신입니다. 예, 대가리가 깨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알던 그분이 아니라 어떻게 됐느냐 물어보니까 유튜브로 보다가 이정원 교수님 설교를 듣게 된 거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이 진짜 팩트 그대로가 머리 안에 들어오니까 그동안 자기 안에 있던 거짓말들이 깨지기 시작.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걸 계속 봤대. 10편을 이어봤대. 여러분 지금 예, 열심 당원이 돼가지고 당원 가입할 것 같아요. 좀 있으면. 예. 내가 듣다가 제가 오히려 제지를 시키고 왔는데 여러분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선배 중에 예, 누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예, 뭐냐면은
아주 친밀해야 될 관계 중에 자꾸 저쪽 성향,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막 그쪽 있잖아요. 페미니즘 뭐 요쪽, 예, 독방류가 요런 너무 힘들어한다는 이해되세요? 왜 그 부정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부정적인 거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제가 이걸 얘기했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꿀 수 있습니다. 뭐가요? 듣는 말이 바뀌면. 아멘입니까? 예, 김국환 형제가 바뀐 게 뭐예요? 듣는 말이 바뀌니까 영적 상태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설교자로서 언제가 제일 행복한 줄 아십니까? 예, 제가 받은 말, 제가 주님께 받은 이 말씀, 제가 묵상한, 제가 깨달은, 이해한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영접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마음이 돌이켜지고 행동이 바뀌어지고 선택이 바뀌어지는 사람들을 볼 때 제 마음에 엄청난 이 만족감과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 말이 들어가는구나. 말이 들어갔구나. 말을 영접했구나. 하나님 말씀을 받았구나. 여러분, 이런 것들, 이런 실제를 볼 때에 제 마음에 너무너무 큰 기쁨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이 말을 듣고 선택을 바꾼 이 한 남자의 증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카페민 부산대학, 예, 앞으로 부산대 최고의 카페, 예, 사장님이 되실 우리 카페민 사장님 조재민 형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간증하시면 돼요. 아, 갑자기, 네. 목사님이 말씀하셨을 때 조금 앞쪽에 처음에 시킬 줄 알았거든요. 하루 종일 앉아있다가 지금 계속 긴장 상태로 지금 나왔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저 마이크 쓰면 안 돼요. 아, 이거 바로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앞에 이제 재성이도 앉아있고 도원이도 있고 있는데 진짜 엄청 삶 자체가 이러지 않는 사람이고 사실 기도도 제일 많이 안 하고 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앞에 있는 자체가 사실 이러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제 그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아직까지도 사실 솔직히 말하면 주일날 제가 어쨌든 문 닫고 주일 성수를 해야 되겠다 생각한 것 자체도 지금까지도 사실 갈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은 제가 밖에 세상적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저 카페에 제일 일요일날 사람이 많거든요. 그 거리 자체가 사실상 요즘에는 그 거리를 뭐 부리단길, 뭐 맹리단길 뭐 이러더라고요. 그 거리를 좀 그렇게 익살스럽게 바꾸어서 부르기도 하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보면 미친 거 아니야? 지금 문을 닫는다고? 이럴 정도로 제가 그 말을 현재도 많이 듣고도 있고 사실 그 상태에서 어쨌든 이 한 주간 이제 목사님이랑 통화를 한번 하면서 제가 다른 거 이제 여쭤보려고 통화를 하다가 이제 목사님과 그 대화를 조금은 나누게 되었습니다. 주일 성수를 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게 이제 네가 예배를 좀 드려야지 말로 잘못 알아듣고 네 맞아요 예배를 좀 드려야 되는데 맞습니다. 아니 그거 아니고 닫아야 되지 않겠나? 사실 그 말 듣고 엄청 짜증났어요. 내 건데 왜? 진짜 화나. 왜냐하면 저는 매출과 연결돼 있잖아요. 지금 당장 거기를 투자를 해가지고 엄청 현실적으로 계속 그걸 이루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말씀을 하시니 전화 끊고 나서 엄청 화가 나는 거야. 진짜 화났어요. 근데 진짜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되니까. 근데 누구라도 사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이제 제일 매출 잘 올라오는 그 낮 그 상황인데 사실 지금도 와 손님 몇 명 엄청 지나가겠는데 그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어. 사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와 정신없다 지금. 아무튼 그래가지고 전화 끊고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왜 생각을 했냐면 제 안에 아예 걸리는 게 없지는 않았거든요. 주일 지켜야 되는데 문을 닫아야 되는데 맞다 해야 되는데 그걸로 이제 혼자 하루 종일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다가 그 주가 됐습니다. 그 주가 딱 돼가지고 주일날 준비를 하다가 주일날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문을 닫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갑자기 이제 어느 정도의 반 정도 결심이 선 상태였거든요. 닫아야지라는 마음에 완전히는 또 아니야. 아직까지는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러는데 갑자기 그 동네에 관리하는 통장 아줌마가 있어. 거기는 조금 외곽 지역이라서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조금 옛날처럼 그렇게 관리를 하거든요, 그 거리를. 그래서 그분이 갑자기 문을 똑똑똑 하면서 들어와요. 문 닫았어요, 이래요. 네, 저 주일날 문 닫았어요, 이러니까 욕을 엄청 하는 거야. 지가 뭔데? 내 가게잖아. 내가 문 닫겠다는데 욕을 엄청 하는 거예요. 이 거리는 주일날 문 닫으면 안 된다. 거리가 죽는다. 저기 다른 카페도 지금 주말 문 닫아가지고 망행 카페가 있다. 절대 문을 닫으면 안 된다. 내 생각은 그렇다, 이러면서 저한테 교회 다녀요? 이래요. 네, 저 교회 다닙니다, 이랬어요. 어디 다녀요? 이러고 온천교회 다닙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내 시누이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교회 다니는데 할 것 다 하고 가게 전부 다 한다, 이러는 거야. 교회 다니는데 왜 문을 닫냐고 엄청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그날, 그러니까 안 만나도 되는 사람을 그날 만나고 갑자기. 그러다가 그 주위에 또 안 만나도 되는 친구가 또 왔어. 그 전에 이제 교회에서 어떻게 알고 지내는 그런 친구인데 그 와가지고 또 그날따라 안 만나도 되는 그를 걔를 만나면서 물어봤어. 주일날 문을 닫으려고 그러는데 어떡하느냐 하니까 걔는 생각도 안 하고 서슴없이 형 무조건 닫아야지, 그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또 그날따라 그분을 만나게 되면서 또 조금 뭔가 아 이거구나,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느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각자 다 계시겠지만 그거를 또 그분을 만나면서 또 그걸 느꼈어.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찾아간 한 분이 있습니다. 이 박재성한테 찾아갔습니다. 제가 이제 바로 가까이 있으니까, 먼저 하고 있으니까 찾아가서 또 이런저런 또 대화를 했어. 와, 얘는 번잡할 수 없는 저보다 엄청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와, 진짜 와. 그래서 저 말고 오히려 재성이 앞에 나와서 말을 해야 됩니다. 저는 진짜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화를 하는 중에 제가 확실한 결심이 사실 섰습니다. 아, 닫아야 되겠구나. 진짜 이게 방금 설교 말씀 들으면서도 뭐 주일 지키고 안 지키고를 떠나서 아, 내가 사는 거구나, 이게 내가 생명을 얻고 사는 거구나, 영생을 얻는 거구나, 그거를 설교 말씀 중에 방금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그냥 닫아야지, 어 그래 주일 성수해야지, 닫아야지, 이 개념만 생각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설교 말씀 듣다가 아, 그거 다 필요 없다, 그냥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게 내가 사는 길이구나를 방금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네 닫으면서 제가 하나 진짜 짧은 거, 이거는 하다가 제가 확실하게 하나님이 진짜 네 진짜 짧은 거, 이거 너무 현실적인 간증이라서. 가게를 막 준비하다가 저 가게에 크로플이 있거든요. 크로플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어머 엄청 커, 크로플이. 아, 먹어본 사람 알잖아, 엄청 맛있잖아 솔직히. 근데 크로플이 좀 크다 보니 제가 접시를 구해야 돼. 근데 사실상 디저트를 나갈 때 접시 똑같은 센치 맞는 거 구하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그거를 막 구하다가 오늘 당장 장사를 해야 돼, 이래야 되는데 접시가 없어. 모던하우스 달려갔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 접시가 없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 크로플에 딱 맞는 접시 구하게 해주세요. 진짜 없었어요. 아, 집에 가야 돼. 아, 다시 가야 돼. 가게를 가서 오늘은 크로플 장사를 못해. 그 상황에 놓였을 때 입구에 갑자기 고개를 딱 돌렸는데 행사가로 거의 반떨이로 접시를 팔아요. 어디서 갔어. 정확한 내 크로플하고 맞는 센치로 접시를 구했습니다. 아, 이거는 느껴봐야 돼. 내가 와, 이건 너무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와, 미쳤다, 이거는 내 거다. 가격이 얼마인 줄 알아요? 10개 8,000원이에요 그거를 눈앞에서 구했습니다. 접시 진짜 비싸잖아요. 정확한 걸 딱 센치를 하나님이 구해주시는 걸 보고 저는 그런 것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와, 하나님이 제 가게를 도우시고 계시구나. 웃긴 거 아니에요? 진짜 진심입니다 이거. 엄청 진짜 너무 거기에서 큰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도와주고 계시다는 걸 느끼고, 플러스 여러분들을 만나고 제가 교회 온 지 이제 3년 차거든요.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도와주시고 뭐 한 명 한 명 이름을 거론하고 싶지만 너무 많이 도와주셨어요. 지금도 도와주고 계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혹시나 행여나 마지막으로 들을 말씀이 지금 갈등 속에 있거나 이 공동체가 진짠가? 이 교회가 진짠가? 그런 갈등 속에 있거나 새가족분들이 계시다면 조금 참고 더 인내를 하여서 여기에 붙어 계시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 속에 마음 속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제가 다짐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카페민 크로플 접시는 10개 8,000원. 예. 그 여러분 재밌는 일이 있는데 지난주 설교가 사실 재민 형제 이야기를 듣고 나온 설교였어요. 재민 형제가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예. 아, 말이 들어간다. 누구의 말을 듣는가? 내 안에 어떤 말들이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뭐 상세 설명을 할 수 없지만. 그래서 했는데 또 설교 마치고 주일 저녁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예, 전화가 와가지고 개업 담임 목사님 모시고 개업식을 하고 싶습니다. 아, 언제 합시다 이렇게 하고 주일 성수 얘기를 꺼냈어요. 그 제가 뭐라 했냐면 재명제 제가 대충 들었는데 한 번은 얘기할게. 한 번은. 왜? 나는 당신의 교육자니까 목자니까 한 번은 얘기해. 근데 두 번은 얘기 안 할게요. 예. 그래서 진짜 실제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한 번만 얘기해야지. 예.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서 재민 형제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저는 인정하려고 했어요. 인정하려고. 그냥 거기서부터 시작하자라는 생각으로 인정하려고. 한 번은 얘기해야 돼. 그런데 이제 재민 형제, 아, 그럼 목사님 그 주일 예배 마치고 그럼 열겠습니다. 아, 그거는 불완전한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답을 듣지 못하고 수요일 오전에 그 개업 예배를 갔어요. 담임 목사님 말씀을 하시고 우리 사장님 앞으로 사업 계획과 포부를 좀 말씀해 주세요. 해서 일어서서 얘기를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주일에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근데 결정한 그날 그 또 아까 얘기 통장님 오셔가지고 예, 그 뒤에 다른 뭐 동생 만나고 뒤에 들었는데 미쳤냐 이 소리를 들었는데 사장님 미쳤어요. 주일에 다른 카페는 다 줄 서서 들어가는데 예? 제일 장사 잘 되는 그때 문을 닫는다고요? 예, 사장님 미쳤어요. 그 말을 들었다는. 근데 여러분 그때 눈물이 나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 그랬어. 우리 강사님도 그렇고 전사님도 그렇고 다 막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해가지고 너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알잖아요. 그간의 어떤 상태들과 어떤 과정들을 알잖아요. 너무너무 힘겹게 뭔가 해가는 것들 제가 봤었기 때문에 그 순간 기쁨이 뭐였냐면 이야 말이 들어갔구나. 설교가 들어갔구나. 말씀이 들어갔구나. 할렐루야. 선택이 바뀌더라고. 선택이 바뀌더라고. 여러분, 지금 시간이 없어서 뒤에 말씀을 다 안 읽었는데, 요것만 풀고, 예. 뒤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목자다. 양들은 내 음성을 알고 내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양과 목자의 관계를 설명을 하세요, 갑자기. 영상 하나 보실래요, 여러분? 예.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어떤 상황인지, 예. 틀어주십시오. 양 목장 체험을 가요. 관광객들이죠. 낯선 사람입니다. 조금 소리 올리세요. One more time. 양을 부르는 겁니다. 관광객들이. 자, 두 번째 관광객이. 뭐라, 예, 방언 같은 말을 막 하죠.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고개를 돌려 보지도 않습니다. 자, 낯선 사람 세 번째. 자 이제 목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Look at them. Yeah.
This scared them. Yeah, you just made him go away. Oh my God. Was that cool or what? Oh yeah. You will never have the same again. Oh my God. Wow. Yeah, 여러분, 이게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를 따르느니라 하는 이 말씀의 실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런 설교 많이 들으시죠? 그런 설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믿고 순종합시다. 말씀 믿고 순종합시다. 예, 우리의 결단. 믿고 순종합시다. 말씀을 받읍시다. 신명기 보니까 네가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예, 듣는 건 마음을 돌이키는 거거든요. 내 선택이 바뀌는 거거든요. 예, 내 기준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게 듣는 거예요. 예, 듣고 순종합시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처음으로 재민 형제한테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처음으로 목자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처음 경험했습니다. 목자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처음 경험했어요. 예. 제가 말을 전했고요. 재민 형제가 말을 받았어요. 예. 그리고 주일에 문을 닫는 믿음의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 그 간증을 처음 듣는 그 순간에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겁이 나더라고.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재민 형제가 이렇게 믿음으로 선택했네. 다음은 내 차례네. 우리 차례네. 오케이. 이 가게는, 이 카페는 무조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카페미는 무조건 번창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예. 이거 알려야지. 우리 다 같이 온 교회가 카페미 밀어줘야지. 여러분, 성도가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순종했을 때, 인간 목자도 책임감을 느끼고, 인간 목자도 기쁨을 느끼고, 예, 부담감을 느끼는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 영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마음을 돌이키고 순종해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은, 내 아들, 내 딸, 너희가 내 말을 들었구나. 너희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순종하는구나. 다음은 내 차례야. 다음은 내 차례야. 내가 일할게. 내가 일할게. 여러분,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자의 마음이 제 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을 듣고 살아나는 것은 우리인데, 주님의 말을 듣고 살아나는 이 상황 속에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부산대 앞 카페민 기억해 주시고, 예, 이왕 가서 드실 거 좀 비싼 메뉴 드셔 주시고, 예, 접시 크기가 똑같은 크로플 맛도 보시고, 할렐루야, 10개 8천. 예, 이왕 가시면 주변에도 소개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또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믿으세요? 여러분, 진짜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받으십니까? 그냥 설교 듣고 이전에 내가 하던 생각 그대로
내가 하던 선택 그대로 산다면 이것은 입으로만 믿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신앙은 힘이 없어요. 알고 입으로만, 예, 입으로만 고백하는 신앙은 힘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는 것이 아는 것과 하나가 될 때, 내가 아는 것이 곧 나의 믿음이 될 때에 여러분,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영생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진짜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을 내가 흡수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이러이러합니다. 예, 그거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택했을 때, 예, 마음을 돌이켜 들었을 때 여러분, 그 상태를 주님은 너 믿는구나, 너 살았구나 말씀하십니다. 제가 재민영 집에서 기도할 때 제가 걱정됐던 게 이거예요. 예, 주일 성수 안 하고 가게가 잘 되는 것을 저는 두려웠습니다. 주일 성수 안 했는데, 믿음으로 순종 안 했는데 가게가 잘 되는 것이 저는 두려웠어요. 가게가 잘 되면 잘 될수록 그러면 재민 형제는 더 기도하지 않겠지. 가게가 잘 되면 잘 될수록 봐, 가게 잘 되는 건 하나님이 상관없잖아. 점점 더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과 멀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망하더라도 내가 쫓겨날지라도 내가 주를 선택했을 때 주님이 우리의 영육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 영혼의 눈도 뜨게 하실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럼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가장 좋은 상태, 예, 그것은 보는 상태요, 빛이 된 상태요, 예, 믿는 상태요, 생명의 상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가게를 하세요, 사업을 하세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공부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로를 결정해야 됩니까?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는 것이 보는 상태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당장 보이는 것이 없어도 길을 떠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너 나를 진짜 믿느냐? 너 진짜 믿느냐? 지금 선포되는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고 너 믿느냐? 요거 흡수해, 이거 잡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하나만 결단을, 하나님,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이 시간 흡수합니다. 이 말을 내가 영접합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에 주의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말들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어떤 말들을 여러분 붙잡으셨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고 그것이 여러분 선택입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것은 말을 바꾸는 것이, 말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믿음이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의 생각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의심과 불안의 두려움의 그 말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빛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붙잡을 때 여러분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이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두 가지 할 건데요,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말씀과 아닌, 말씀 아닌 모든 부정적인 결론들 내려놓으십시오. 말씀 아닌 모든 부정적인 판단들을 의지적으로 내려놓으십시오.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우리 가정은 안 될 거야,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니라면 다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부모님이 내게 한 말이든, 내 친구가, 가장 사랑하는 내 애인이 한 말이든, 하나님 말씀 아닌 말들은 다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선포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예수님만이 나의 목자 되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이 빛이십니다. 예수를 믿을 때 영생이 있습니다. 주여 한 번에 주여도 합니다. 주여!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묶인 것들 풀어질 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선택한 자마다 주여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보이지 않을 그때에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들어온 수많은 말들과 결론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결론들, 내가 내려버린 판단과 결론들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주여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 말들을 부정하고 부인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대신 목자를, 하나님 목자 대신 말씀을 잘 따라가고 말씀의 음성에만 고개를 돌리는 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 우리 주 하나님 이 찬양하면서 예, 우리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팀 좀 불러주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나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목자 대신 말씀만 따라가기로 결단한 모든 양들 위해 특별히 믿음에 선택한 카페 민과 재민 형제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